NC가 1입니다. 예. 팀 내부에서 한번 꼽아봤던 이 1등 공시는 딱첫마디가 바로 신민혁 신민혁 선수. 어. 이제 국내 선발이 좀 약점이라고 봤고 NC가 외국인은 좀 상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느 팀이든지 외국인은 상수입니다. 뭐 가스토나 가스타노 선수라든지 하트 선수 다 잘하죠. 잘하는데 신민혁 선수가 지난해 포트 시즌부터 한 단계 스텝업이 됐는데 포트 시즌에서만 잘하고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예, 국내 선발, 3, 4, 5 선발, 신민혁, 김현규, 김시훈으로 세팅했죠, 처음에는. 근데, 김현규 선수가 상무전에 조금 더 던졌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더라도 불펜으로 가는 건데, 대신에 도 이재학 선수가 선발로 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연규 선수가 만약에 오면 또 불펜도 더 좋아지겠죠. 6회 이에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재학, 김시훈 선수가 좀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고 뭐 이재학 선수는 역시 뭐 현재까지 뭐 2점 대 평균자 책점이니까 상당히 좋죠. 김시훈 선수도 뭐좀 분발해주면 좋겠는데 신민혁 선수 뭐가 좋아졌는가. 야, 제구가. 야, 제구인데 사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변하고 체인지업하고 커브를 이렇게 뭐, 좋은, 네, 넣었다 뺐다, 약간 요런, 예, 요 보드라인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 마운드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습. 음. 어,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리틀 패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패디 선수한테 배운 이 얼굴 가리는 투구폼 있죠. 예, 얼굴. 요, 그것도 사실 이제 패디 선수도 앤디 패티스 선수한테 보고 좀 본인이 배웠는데, 매구에 내가 집중하겠다. 매구. 나의 결정구로이 하나를 던지겠다. 근데, 어, 신민혁 선수 이런 좋아졌던 부분들이 팀 전체의 선발 마운드를, 예, 좀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김주원 선수의 부사, 네, 죄송합니다. 김주원 선수의 부진은, 음, 상당히 고민이 있고. NC는 김주원 선수 부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죠, 지금. 고민이 있지만, 야튼 선수들한테 강인권 감독이 신뢰감을 주는 부분 상당히 좋고 또 하나 소철 선수가 완전히 상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 앞서 2번, 7번 이거 두는 데를 때 고민을 했어요. 2번 누구두냐, 7번 누구두냐. 결국은 소철 선수는 공격적인 뭐히트 배드볼 히트라고도할수 있습니다. 뭐 보이면 치는 스타일인데. 뭐 권희동 선수 성구한도 있고 장타력도 있고 뭔가 경험도 풍부하니까 소우철 선수는 그 나름의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권희동 선수를 이번에 쓴 부분이 전체적인 타선에도 플러스된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박세혁 선수도 이제 차츰 올라오겠죠 김민준 선수가 좀 좋아 좋아졌으니까 올해 뭔가 체력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 더 많이 쓸 거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지금 NC는 나름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저 자원들도 있습니다 저 완전 중위권? 그래도 막 상위권 정도의 예상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뭐 타격은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집중력이 이건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하트 선수도 나름 이제 뭐 고정이 많다는 이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선수의 특별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자투수지만 자타자 상대로 뭐 투신까지 좀 뿌리는 이런 장점들은 상당뭐 이건 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여튼 지금 뭐2차 드래프트로 데려왔던 김재열 선수도 중간 불편으로 좋기 때문에 김주원 선수만 조금 더 살아난다 그러면 뭐 팀이 굉장히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고 감독이 보통은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강윤권 감독은 슬럼프에 빠지면 저연차 선수들한테 뭔가 기회를 조금 더 부여.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휴식도 부여. 왜 이렇게 좀 다르게 갔는데 김준 선수 같은 경우는 감독의 철학을 생각을 하면 좀 경험치를 더 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 통화는 조금 바꿔 그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두산 쪽에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좀 다운돼 있는 건 맞고 또 팬들의 이 마음을 또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세팅 과정에 있다. 세팅 과정에 있다. 뭐 홍건희 선수라든지 또 김강률 선수라든지 쓸수 있는 카드들, 불펜 카드들도 이군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로 <laughs> 조금만 좀 예. 그리고 이승혁 감독은 뭐 지금 이르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이 있고 음. 키움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의 신인 여섯 명 선배들을 자극. 역대급 어렵다는 홍익 감독을 변화시켰다. 허리에 복대 차고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던데 홍익 감독을 제가 앞서 이제 주말에 고척에서 만났는데 허리에 복대를 이렇게 차고 허리 <laughs> 복대 차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좀 예, 허리가 안좋다 그러는데 어린 선수들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타 팀은 어린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나와서 좀 저쪽에 상대 선발 에이스가 아니라 후반에 던지는 뭐 불펜 상대로 뭐 치서 안타도 만들고 교체하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는데 키움의 홍희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했냐면 지난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둘이서 같이 긴 시간을 독대를 좀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된다 했는데 저를 만나고 그날 이후로 불처럼 일어서가서 <laughs> 7칠 연승 와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한데 지금 홍은 감독이 설레발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 그리고 이제 하나 LG 상대로 좋은 경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 LG를 만나 보니까 역시 뎁스가 좀 다른 팀이더라. 어, 뎁스가 다르더라. 어, 그러면서 차분해져야 되고. 어.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분위기가 막 한국 시리즈 분위기였대요. 팀이. 근데 우리 선수들 좀더 차분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젊은 키움에 파이팅 넘치는 이 부분이 또힘 아니겠습니까? 했더니만 그것도 많은데 그래도 좀 차분해지면 좋겠다. A 단장, 그러니까 타팀 단장이 키움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정근표라든지 김윤아라든지 이렇게 키움의 어린 투수들이 정말 잘 던지는데 이런 친구들이 참 멋있다, 아 어, 멋있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그냥 강하게 그냥 못 모르고 막 던져 이런 게 성장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움에서 생각하는 키움의 올해 지금 키운 초반에 시즌 초반의 약진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좀 힘들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신인 여섯 명이 엔트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만 연습 경기를 시작을 해서 1 0범 경기를 통해서 엔트리까지 개막 엔트리까지 들어갔는데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주니까 선배들이 좀 자극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구 조화가 되는 겁니다. 어.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니다 기량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건 선배하고 후배들이 기량이 좀 서로가 서로의 보완점을 채워준다 또 비시즌 때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키우면 비시즌 때 심리학 박사를 초, 초빙을 했다 그래요 음식 영양학 박사분도 초빙을 해서 심리학 박사분이 매 게임 와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받는 선수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뭔가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거죠 심리학 박사 이분이 와서 매 게임 상담을 하는데 사실 어린 선수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큰 도움이 되고, 어린 선수들은 또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부상 선수들 가, 잠깐 한번 살펴드리면, 어, 팔꿈치 장재영 선수는 이제 단계별 피칭, i t p 랑 그러죠. 들어갔습니다. 이제 준비 중입니다. 조금씩 공을 던지고, 거리를 좀 늘렸다가, 쭉혔다가 불펜 들어가고, 라이브 들어가고 올라올 거고, 정찬원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아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좀 들리는데 아직도 시간 좀 걸리고 김동원 선수는 뭐 약간의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좀 조금 던지는 요 조금 통증이 있는데 뭐큰건 아니고 한두 게임 쉬고 내 네, 퓨처스에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뭔가 조율을 하는 거죠. 어떤 지금 백업으로만 나왔던 포수 김재현 선수에 대한 칭찬들이 많습니다. 팀 내부적으로 또 최주환 선수도 뭐 수비 정말 좋더라고요. 또 후배들도 잘 챙겨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 끝도 잘하지만은. 챙겨주는 것도 잘한다. 신인 드래프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올해 신인은 작년보다는 자원이 조금 안 좋다 그러네요. 음. 작년에 사실 투수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짜 많았어요. 올해는 키움이 이제 일본 픽을 잡겠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안 좋아도 투수들은 꽤 있답니다. 지금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탑 클래스는 1라운드는 1라운드는 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자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1, 2라운드를 제외하고 3라운드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 좀 있는 거죠. 1, 2라운드는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네, 신인 뎁스 풀이 조금 떨어진다 이야기가 많고, 어, 지방팀의 단장님이 올해 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방팀의 A 단장님이 올해도 투수 상위 픽은 좋더라. 근데 작년, 재작년하고 보면 좀덜 하다. 선수들이. 작년 제작년이더 좋았다. 그래도 지금 이제 시즌이 시작을 하고 4월 들어가고 이러니까 투수들의 공이 좀 빠른 투수들이 신인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수도권 팀의 단장 얘기입니다. 올해도 좋은 선수는 있다. 상위 픽은 투수가 될것 같다. 상위 픽은 투수다. 상위에서도 야수 필요한 팀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내야수하고 포수도 없지는 않은데 투수들이 조금 더 많다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체크하는 단계고 5, 6월은 돼야 신인 드래프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오늘 여기 지명권 트레이드 관련해서 해놓은 건 복수의 팀의 스카우트 파트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원래 스카우트 파트 쪽은 지명권을 가지고 트레이드하는 데는 거의 반대입니다. 왜냐? 뭐 그냥 박그릇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본인들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지, 어, 스카우트 파트에서 지명권 가지고 트레이드 하서 이렇게 이야기 잘안 하는데 어, 지방팀의 어떤 저 스카우트 파트에서는 저 올해는 뭐 2라운드, 3남도 라 이후부터는 조금 뭐 가지고 한번 하시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뒷번호는뭐 괜찮다, 뭐 이렇게 먼저 이야기도 할 정도고 또또 어, 또 수도권 팀에서도. 어, 지명권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지금은 뽑을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 아, 작년, 재작년 생각을 하면 상당히 뭐 좋았는데 자원이 올해는 조금 많지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명권을 낀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여지도 좀 있다. 사실 주정급 또는 주전에 가까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여기도 주전을 줘야 되거든요. 물론 뭐 어떤 팀은 왼손 불펜이 넘쳐나고 어떤 팀은 뭐 외야수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맞바꾸자 근데 쉽지가 않아요. 반대 급수가 막 있고 그~ 그~ 약간의 불편한 요렇게 저울질에서 조금 기우는 요걸 맞춰주는 역할을 신인 지명권이 꽤 하기도 했거든요 예 네. 올해는 좀더그 부분이 열려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여튼 아, 트레이드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좀 뭐~ 썰이 막 돌고 막 선수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은데 좀한몇 군데 들려 전화를 드려봤는데 뭐~ 아 그렇진 않던데 예 네. 아직 제가 체크한 부분 뭐 제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거나 체크된 어떤 트레이드가 바, 당장 뭐, 임박한 트레이드는 사실은 뭐 없는데 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다 해서 뭐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겠죠 뭐. 뭐다 전화해 본 것도 아니고. 뭐 안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죠? 음. 뭐 작은 트레이드보다도 큰 트레이드를 단장들이 좀 하려 고 그래요. 실제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운다. 그러니까 구멍이 났다는 건 주전에서 구멍이 났다는 거거든요. 백업 쪽에서는 좀 덜한 거고 그러면 지금 그건 쉽지가 않죠.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댓글 질문 예 네, 댓글 질문에 아0 어, 2 1님이 지금 댓글에 지금 주, 질문 주셨어요. 유현진 구위가 왜 69만 넘어가면 급 하락하는지 지재 부탁됩니다. 그리고 상대본 구단들이 유현진을 상대해 보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야구 전문가들보는 유현진 선수 문제점. 어뭐 전체적으로 그 키움의 뭐 이영준 선수도 유현진 선수 아, 뭐 대단한 선수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뭐 열심히 한번 해볼만도 하다 이런 약간 인터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69가 넘어가면 뭔가 볼이 좀 몰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고, 그리고 또발코 어 수술하고 돌아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또 나이도 있겠죠, 있겠지만, 분명히 150 정도 되는 구위도 보여줬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기도 합니다. 근데 그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한 부분입니다. 재구가 너무 좋은 것도 조금 마이너스 같다. 그러니까 상대 전략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볼을 안 던지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볼이 안 날라오니까 직구든 변화구든 큰택을할수 있는 공이다고 생각하고 초구나 이구째 그냥 스윙을 하면 조금만 가운데 몰리면 얻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 이야기랍니다. 이 미국에 있을 때 전력 분석을 하면 유엔진 선수가 전력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미국 타자들은 여기 보면 빨간 존, 예, 핫 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아홉 개 몸쪽 높은 거, 중간 뭐 바깥쪽.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그 다음, 콜드존. 뭐, 바깥쪽 낮은 볼이라든지, 몸쪽 낮은 볼, 이런 거에. 콜드존에 던지면, 미국 타자들은, 뭐, 땅볼을 치거나 허스윙 삼질 당하는데, 한국 타자들은, 콜드존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그 뭐, 본인이 참 말린단 말이죠. 이 부분이. 뭐, 그래도 구위가 아주 좋다? 그러면 커트하는 게 허스윙이 되겠죠. 근데, 구위가 조금 애매한다? 그러니까 쿼트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어...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본인이 좀 풀어 나가야 된다. 약간 의 차이가 있다. 유연진급의 선수한테 이런 이런 이야기를가 참 자체 좀 핑계로 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뭐 내부에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유연진 선수의 특장기인 제구가 막 칼날처럼 되지는 않는다. 몰리는 공이 있더라. 그리고 맞더라도 파울이 되고 밀리거나 하지 않고 뭐또 정타가 나올 경우도 많더라 그것이 현실이다. 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투구 패턴을 조금 바꾸는 부분을 유현진 선수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팀에서도 그런 조언도 건네고 있습니다. 네, 좀 절치부심해야 될것 같고 정원원 선수의 뭐 트레이드썰 이 부분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좀 켜니까 아 이거 뭐 대단 히 정원 선수 트레이드가 뭐 확정도 아니고 할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방송을 다시 한번 킬 그거였나? 커뮤니티에 제가 글도 한번 다시 올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정은원 선수가 좀 팀에서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포지션이 자익스 백업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오늘 이제 군 내려갔는데 타격 분위기 너무 좀 심하고 근데 팩트는 그겁니다 정은원 선수를 어제까지도. 운영팀장, 단장님한테 달라고 한 팀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군대를 좀 가야 됩니다. 군대를 보니 올해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타 팀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카드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가 지금 뭐 어제 좀사면패를 뭐 당했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흔들고 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분위기가 좀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군에 내려간 거는 제가 뭐 어제까지 어제 오후까지 그런 이야기가 안 들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뭐 트레이드가 와가지고 내립니다. 오히려 트레이드 제의가 온다 그러면 선수를 일군에 남겨두죠. 손흥용 선수도 그때 일군에서막예 수비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트레이드가 있으면 선수로 올립니다. 내렸다는 것은 트레이드가 잘 아니라는 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트레이드 한다면 올립니다. 예, 올려서 보여주죠. 이렇게 좀더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어 약간 이루가 정은호 선수가 아쉽죠 그죠? 이루 수비가 수비만이라도 좀더 잘했다. 그러면 더 성장했다. 그러면 자리를 계속 이어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수비도 지금 문현빈 선수가 오히려 조금 낫다는 평가가 있고 정은호 선수보다 수비가 조금 좀 아쉬워요, 그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잡고 던지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 바로 던지는 이어 던지는 동작을 빠른 동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 부분에서 실수가 좀 나온 부분이 있고 어 선수가 수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조금씩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투수도 메커니즘을 잊어버리면 되돌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내아수들도 뭔가 그런 메커니즘 그런 걸 조금씩 잊으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좀되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좀 있어. 큰 반전의 계기가 조금 있어야 되고 내야수를 하다가 외야수를 이렇게 하게 되고 겸하다가 외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 내야에서 외야 나가는 건 되는데 외야에서 내야 들어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루가 아닌 이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연락이 온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세현 선수, 황준서 선수 얘기를 좀해 볼게요. 김세현 선수가 뭔가 좀, 토그 패턴, 피칭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그죠? 작년만 해도 150kg 이상 막 던지다가, 지금 140kg 때 중반을 던지는데. 구속보다는 재구를 좀 신경을 쓰고, 새 게임에서 지금 뭐, 실점은 없습니다만. 뭔가, 좀 앞선 피칭처럼, 조금 좀 살살살살 하는 피칭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개인적인 들어요. 그래서 뭐팀 내부에서도 파일러 볼러는 좀 파일러 볼러답게 던지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제 그룹 위주는 좀뭐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투수 코치하고 같이 둘이서 고민해가지고 낸. 겁니다. 제일 좋은 거야 빠른 공을 던지면서 재구를 잡는 거죠. 근데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구속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또 구속 올리는 게 조금 그그리 마음껏 그러면 뭐 어느 순간은 내가 구속을 조금 다운 시키고 재구를 위주로 한다. 그야 다음부터는 나 재구 좀덜 신경 쓰고 있는 이거 때리면 155가 나와 이제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 팔 스윙에 이렇게 약간 속도가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선수들도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가 구속은 참그 하늘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얼마나 또 본인이 또 재구가 안 돼서 고민을 했으면 이런 선택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뭐 올해는 자신감을 좀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좀 빨리 본인의 장점도 살려나가면서 투트랙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젊으니까. 또 성장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여튼뭐투스코치하고 상의해 가지고 바꾼 부분이니까 어, 그리고 뭐 지금도 뭐공 뭐 구조이 그렇다 해서 아주 아주 느린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 절대 아주 느린 것도 아닙니다 황준서 선수는 음, 일단 오선발을 오선발 줄 돌다가 누구 한명 조금 부진하고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잠깐 중간으로 나왔던 것은 너무 오래 앉안 던지면 감도 잃고 하니까 조금 나와서 던졌는데, 확실히 좋은 선수다. 근데 잘하는 선수인데 자리가 없다 해가지고 이군 내려 보내면 오히려 긴장감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깨지면서 이 선수가 뜻하지 않은 부상이 오는 경우까지도 있어. 참 그렇더라고요. 야구가 시안합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일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황준서 선수의 장점은 뭔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 내부에서. 황준서 선수의 첫 번째 장점은 투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직구를 노렸다. 상대 타자가. 직구를 노려 딱 쳤을 때, 공이 멀리 가는 투수가 있다. 타구가 멀리 촥! 황준서 선수는 반대로 또 어떤 투수들은 직구를 쳤을 때 노려쳤더라도 파울이 나거나 공이 밀린다. 황준서 선수이 후자라는 거예요. 파울이 나거나 공이 밀린다. 정타가 덜 나온다. 근뭐 이게 뭐 회전수일 수도 있고 볼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릴리스를 좀더 많이 좀 끌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수직 무브먼트에 차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요소가 있죠 요소가 있는데 드러난 원인은 뭔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요거다 이렇게 찍기가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노리고 치더라도 정타가 잘안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투수다 이야기입니다 자 Q&A로 노진혁 유강남 이군 내려가나요? 이 부분 좀 물어 보셨는데어 KSJ님이 유강남 노진이 부진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포은 일군 말수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130억 듀오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다음에 어, 어 NF NF 3X 예 혹시 롯데 FA 3인방 옵션 관련 취재 가능하신가요? 이 군에 못 보내는 사정이나 출장 관련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다. FA 선수들이죠. FA 선수들이에요. 어, 이 선수들 이군행을 언급하기 이전에 제가 잠시 규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연봉자. 3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가 이군에 내려가게 되면 부상. 부상 이슈는 괜찮아요. 뭐 아파서 그랬다. 왜냐하면 선수가 아플 수 있죠. 공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부상 이슈는 상관없지만 부상 이슈가 아니고 경기력 이슈. 그냥 야구 못해. 야구 안 아픈데 야구를 못 해. 그래서 이군에 내려가면 연봉이 일수를 계산해서 받을 연봉에 일수 계산을 해서 이군에 있는 만큼 돈이 반으로 깎입니다. 그런데 FA 선수들을 계약을 할때 옵션이 있죠. 근데 옵션은 따로 발표나 하지 않습니다. 총액 발표합니다. 옵션 내용은 발표 안 합니다. 그 옵션 안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안 아프고 이군 내려가더라도 우리 돈안 깎여. 약지 말아주세요. 왜 fa가 갑이니까 그렇게 특약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네, 음, 제가 어, 이 선수들이 그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리기, 왜냐면 룰상으로는 그거는 서로 간에 비밀 유지 조항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어 지금 뭐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성적만 보면 이군이죠. 이군 내려가야 되죠. 성적만 보면 이군 내려가야 된다. 뭐 지금 좀더뭐 지켜본다. 요런 분위기도 있고 뭔가 변화도 좀 줘야 되는데. 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유강남 선수보다도 오히려 좀 노진혁 선수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뭔가 내려가서 조율 과정도 좀 지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노진혁 선수는 조금 심각하다. 유강남 선수도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있다. 어. 하지만 노진혁 선수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한영희 선수는 뭐 일단 뭐 실점은 없습니다만 변화구 제구가 조금 잘안 되죠 하지만 투수는 뭐 어떻게든 되...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 또 크게 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하니까 뭐 투수는 좀 별개 의 문제지만 노진혁 선수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유강남 선수도 마찬가지로 80억 노진혁 선수 50억을 받고 왔는데 유강남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 장점을 프레이밍 이 프레이밍이 상당히 큰 장점이었어요. 일발 장타도 있었지만, 프레임이 상당히 장점이었는데, 근데 이 프레임 장점이 ABS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ABS를 ABS를 하더라도 프레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납니다. 이거 필요 거의 없죠. 뭐안 잡아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뭐, 만나게 잡아주는 거, 빵빵 잡아주는 거인데, 뭐, 그거 상관없거든, 해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 제가 볼땐 그래요. 그럼 뭐, 불펜에서는 불펜 보수가 소리 나게 팡팡, 아니, 느낌이지. 뭐, 그거로 그러면 더 팡팡 그리는 그 보수가 일군 보수를 보지 뭐, 안 보잖아요. 보수의 능력은 프레이밍도 분명히 있고, 또다 방망이 능력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유광남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사라진 게 맞고, 지금 현재로서는 돈값 못하고 있는 거죠. 몸값을 못하고 있고, 2년째에 이 정도다. 작년에 유광남 선수 박마이가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터무니없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또 2년의 계약이 남아있는데 엄청 잘한다 하더라도 본전 뽑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유광남 선수보다는 노진혁 선수가 먼저 조금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좀 말씀드리지만 FA들은요. 이곳 내려가도 어떤 핑계를 댔을 돈다 받습니다. 안 아픈데도 뭔가 조금 아파. 허리가 좀 삐끗한데요. 어깨가 좀 뭉쳐. 담이 좀 왔다. 저기 담 많이. 이 담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담이 뭐 이렇게 찍어도 뭐안들러나 그죠? 그리고 이거 담이 어떤 어떤 담은 열흘 동안에, 어떤 담은 하루 만에 났고 그러니까 담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핑계를 대고 내려가죠. 삼성 이제 외국인 투수 얘기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음. 박진만 감독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박진만 경질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도 좀 주셨는데 박진만 감독 뭐 지금 8연패를 하고 있다가, 어 기아 상대로 2승 위닝을 좀 했죠. 위승 위닝을 좀 했는데, 어 외국인 투수 둘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은. 뷰케는 선수 복귀, 복귀, 뭐 복귀가, 복귀가 가능 가능할까? 저는,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가능하겠나,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또 박진만 감독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박진만 감독한테는 지금 올해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완전 결런티 있어요. 음. 박진만 감독 올해 성적에 따라서 이 거치가 결정되는데 다는 큰데 올해 성적에 따라서 내년 거치가 결정이 되는데 어 성적이 납득할만 한 수준까지 아니면 아무래도 뭐 가을 야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6위 와, 애매할 겁니다 아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뭔가 올해 올해 성적으로 뭐 진짜 참. 팬들 기대도 좀 있죠. 팬들 기대도 좀 있고 또 투자도 조금 했고, 맞죠? 그렇죠? 김재현 선수도 데려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된다. 어, 삼성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하고 김재찬 선수가 이루 이제 내야를 보다가 외야로 나갔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어떤 뭐 이게 송구라든지포구라든지여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손이 조금 작은 부분도 이게 플러스는 아니래요. 내야수 입장에서 손이 조금 작아서 공이 이렇게 딱딱딱딱 잡혀도 바로 그냥 정으로 딱 잡힌 건 몰라요. 그뭐 대충 잡아도 딱딱탁 바로 잡히면 조금 더 나은데 아 영백 투수 문제죠. 영백 투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코너 선수 세 경기 이패 평균자책점 오점구일 레이스 선수 세 경기 일승이패칠점구입니다 코너 선수 퀄리티 다섯 한번 레이스 선수도 퀄리티 다섯 한번둘다첫 등판에서 잘 던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틀렸는데. 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교체가 좀 이르죠 아직은 아직은 이르요 지금 알아본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5월이 돼야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더라고 요 외국도 지금 메지리가 이 한참 했다가 5월 정도 돼야지 이렇게 어업다웃 조항이 5월부터 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5월쯤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 지금 보내는 건 돈도 아깝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갑자기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뭐 기사도 좀 나오고 이랬던데 뷰케넌 선수 얘기가 계속 있죠. 있으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고 2년 계약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안 한다 했고. 본인이 안한다한 것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에이전시가 너무 강성으로 나갔다도 있는데 바이너야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못 가고. 근데 딱히 지금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에서. 데려오면 100만 불 생각을 하고 일할 계산. 달에 일할 10%. 그러니까 10만 불이죠. 달에 2, 3, 4, 5, 6, 7, 8, 9, 10, 11월인데, 지금은 이제 4월이니까, 오월에 오더라도, 5, 6, 7, 8, 9, 10, 11, 7만 불이, 70만 불이, 맥시멈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료를 주게 되면, 이종료를그 맥시멈 70만 불에서 줘야 되니까, 내년 계약을 구두로 하고, 서로가 마음에 그런 구두 계약을 뭐 하는지, 어쩌면 우리는 뭐알 수는 없지만, 공표는하지 않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봐요그 돈이 얼마냐고요. 2년에 4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베팅을 했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차이 나는데, 허기야, 근데 지금 거기에서 받는 돈도, 받을 돈도 별로 없으니까. 고민은 조금 있다.